이번 시간은 67페이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세 문제 형태로 많이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1절 개론 부분에, 자, 이 개론 부분은 종합 문제가 나올 때 보통 잘 언급이 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흐름은. 뭐, 과거에는 별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의 흐름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철근 구조 개요 부분에 대해서 해놨죠. 자, 이것은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를 합성시킨 구조입니다. 근데 철근은 인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가공하기가 쉽죠. 굽히기나 이런 게 쉽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 고열에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죠. 고열에 약합니다. 그리고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자국이 발생이 될수 있고 녹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보완을 해준 거죠. 콘크리트하고. 그래서 상호, 그래서 이 철근이 잡아당기는 힘인 인장력 부담을 하고요. 분담을 합니다. 그 부분에 콘크리트가 누르는 힘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담을 우리가 저항하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성립 배경에, 자, 먼저 거기 하단에 보시면 67페이지, 3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성립 이유가 나오죠. 거기 1번에 보면, 자,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 계수가 거의, 자, 같죠. 그래서 이 선팽창 계수. 자, 선팽창 계수라는 것은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 단위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신장 늘어났는 그 비율을 우리가 수치화 시킨 것이 선팽창 계수. 쉽게 이야기하면 늘어난 비율이 선팽창 계수죠. 그래서 다르게 열팽창 계수라고도 칭합니다. 열팽창 계수. 그러면 이 선팽창 계수는 거의 같다는 겁니다. 거의 같다. 또는 뭐 동일하다, 유사하다, 뭐 비슷하다 같은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8번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팽창 계수의 반대 개념. 그럼 늘어나는 비율 반대로 줄어드는 비율을 우리가 수축 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수축 계수나 선팽창, 열팽 거의 같다, 동일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5번하고 조금 비교하셔야 됩니다. 5번. 자, 5번에 보시면 탄성 계수 개념이 나옵니다. 탄성 계수. 그래서 탄성 계수는, 자, 재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길이 방향이 이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거기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의 변형도를 수치하신 것이 바로 탄성 계수의 개념이 됩니다. 탄성 계수. 그래서 이제 탄성 계수는 같다라고 하면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철근의 탄성 계수는 SI 단위로 표기했을 때, 자, 20만 됩니다. 1, 10, 100, 1000만, 20만. 20만 뉴톤 퍼 제곱미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근의 탄성 계수는 주어집니다. 근데 콘크리트 탄성 계수는 강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계산을 해요. 계산 시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철근이 큽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 탄성 계수는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탄성 계수는 다르다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철근이 커요. 철근이
콘크리트 탄성 계수보다 크게 됩니다. 그점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가 동일하다는 지문이 나와선 안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보통 자, 콘크리트는 자, 수화 반응, 수화 작용에 의해서 보통 수산화 칼슘 성분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pH는 강알칼리성이네.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알칼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1 이상이 되면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 이상이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의 부식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철근의 녹슨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성이다 이렇게 해서 뭐 두 번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부착 강도가 둘이 크죠. 그래서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체식구 이제 철근이 자골되는 것도 방지해 줄 수 있고 일체식 구조가 될 수 있던 것이 부착력이 우수해서 되죠. 그리고 그 측면을 봐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보통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해 줌으로써 내야 내구적인 구조물이 됩니다. 보통 저거죠. 철근의 단점이 이거라겠죠? 철근의 단점이 자, 고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고열에 약해요. 자, 고열에 약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900도씨 이상의 하재에 도달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자굴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 자굴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녹슬기 쉽습니다. 녹슬기 쉽습니다. 녹슬기 쉽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콘크리트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보완해주면서 내하 구조나 내구적인 구조가 되도록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중성화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중성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70페이지 염에 4번의 알칼리 골재 반응, 5번의 화학적 침식 이런 것들이 보통 제거됩니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 저하 요인 중에 하나죠. 뭐 그리고 뭐 동결 융해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내구성을 떨어뜨린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 개념 보통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중성화 2번부터 콘크리트 중성화나 이런 염해 이런 거 있죠. 염해나 알칼리 골재 반응, 화학적 침식 그리고 콘크리트 동결 융해 이런 것들이 내구성 저하 요인인데 콘크리트 중성화라는 것은 뭐 탄산화라고도 칭합니다. 탄산화. 그러면 콘크리트는 원래 자 이거죠. 강알칼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에요. 원래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띠 수화 반응해서 그래서 이것이 강알칼리성입니다. 강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자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합니다. 탄산가스.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하면서 이것이 탄산 칼슘으로 바뀌는 거예요. 탄산 칼슘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때 탄산 칼슘이 pH가 8.5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pH가 11 이상 유지가 돼야지 철근에 녹서는 걸 방지할 수 있다겠죠? 그런데 이 탄산 칼슘이 되면 이제 pH가 8.5에서 8.5에서 1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 탄산화 됐으면 매입된 철근이 녹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 개념은 여기 pH가 12에서 13 정도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강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 이렇게 칭합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진행되면 콘크리트가 탄산수산화칼슘, 탄산칼슘으로 바뀌게 돼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콘크리트 중성화되면 매입된 철근이 녹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성 저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되면 자, 보통 철근이 녹슬 수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자, 철근이 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철근의 부식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철근이 부식이 되면 최적 팽창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요. 최적 팽창이 발생하면서 콘크리트의 균열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균열을 우리가 야기시키죠. 그럼 균열이 발생하면 자, 이 물이나 탄산가스가 침투되겠죠. 탄산가스가 침투가 되면서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떨어지는 거죠. 부착력 저하를 가져오면서 이제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보시면,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명시하면 바로 이 외부에서 이런 탄산가스나 주된 원인이 아니면 산성비가 침투돼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제를 사용해주면 중성화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감제를 사용하거나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나 단위 수량, 설름부 값은 최대한 낮게 적게 유지해 주면 될 것이고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량골재 사용은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이런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70페이지 보면 염에 있죠. 염에는 콘크리트에 자, 무엇인가 하면 이 보통 자, 해안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공기 중에 이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 모래나 이런 바닷모래를 채취해 사용하죠. 그런데 충분한 담소 씻어서 염화 물량을 최대한 줄여서 넣어줘야 되는데 염화 물량이 쉬지 못한 거예요. 그대로 공사 이런 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염해를 받으면 콘크리트 강 알칼리성을 상실해서 아주 철근이 부식으로 해서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 저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것도 침투로 발생이 하기 때문에 첨가나 뭐 첨가의 경우는 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첨가 잘안 되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침투에 대해서 생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 비빔할 때물 시멘트비를 최대한 적게 해서 건조 수축이 한 균열이 적게 생기게 해야 돼요. 그럼 건조 수축 균열이 많이 생기면 외부에서 침투가 빨리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알칼리 골재 반응이나 화학적 침식, 그리고 이런 동결 융해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동결 융해는 바로 내구성 저하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71페이지 하단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나오죠.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보통 철근을 배근해 놓고 겉부집을 설치해 가지고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만드는 형태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가장 강력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내구적인 내풍, 내진적인 구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장점은 어때요? 아파트 지금 뼈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축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주 뼈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위에 층간 소음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 이 철근 콘크리트 단점이죠. 단점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번호 보면 이런 전음도가 크다는 거예요. 전음도가 커야 그 콩소리가 진동이 들리면 그게 전달되죠. 이것 때문에 층간 소음이 큰 거예요.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게이 전음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음성이 큰 거는 장점이에요. 차음성이 큰 것은 장점이에요. 이거는 장점에 속합니다. 장점. 그래서 소리를 차단은 하죠. 단지 진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 위층에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죠. 쿵 하는 진동이 들리는, 전음도가 크다는 음을 전하는 게 그죠. 그래서 차음은 잘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점이 자중이 무겁다는 거예요. 자, 철근 콘크리트는 약 2.4톤에 해당됩니다. 1立方미터가. 그래서 건물 전체의 무게에 보통 일반적으로 적이 차지합니다. 90에서 95%를 자중이 차지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중이 무거운 것이 단점에 속해요. 그리고 재료의 재사용이 없죠. 일체식 구조다 보니까, 자, 콘크리트 사용에 굳어서 일체화가 되는 구조다 보니까, 얘는 철거 해체가 어렵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73페이지 제2절 콘크리트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콘크리트 제2절에서 콘크리트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콘크리트. 제2절 콘크리트에서 보시면 먼저 시멘트 재료가 있을 거고, 시멘트가 뭐 결합제 중에 하나죠. 자, 골재를 결합하는 재료잖아요. 자, 물과 반응해서 시멘트가 있고, 그리고 시멘트하고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예, 물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콘크리트 재료 중에 자, 바로 골재가 필요합니다. 골재. 자, 골재는 보통 모래하고 자갈 개념이 골재가 되죠. 장골재. 그래서 쇄골재라고도 하죠. 모래. 그리고 자갈 굵은 골재가 됩니다. 그리고 혼화 재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쓰고 뭐 최근에 이제 공기 성질 개선이나 뭐 공사 재료 혼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멘트가 결합제죠. 대표적인 결합제고요. 이제 물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화 반응 또는 수화 작용이라고 하죠. 반응 또는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화 작용에 의해서 응결 경화가 되면서 우리가 강도가 생기는 거죠. 자, 응결은 초기 작용으로서 겨우 형상을 갖추어 엉키는 작용을 응결이라고 하고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것을 경화라고 해요. 경화. 이것은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야.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경화라고 칭하게 됩니다. 경화작용. 그래서 이때 이 수화 반응 작용에 동반되는 열을 발생 동반되는 자, 이 발생열을 수화열이라고 해. 발생열을 갖다가 발생열을 우리가 수화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수화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보통 이런 거에서 구입니다. 그러면 이 골재를 갖다가 결합하는 이 시멘트 재료가 뭐 현대의 시멘트는 얼마 안 됐습니다. 1824년 영국의 조세프 압딘이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과거의 로마 시대 기원전부터 콘크리트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발견이라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 때도 콘크리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는
철근이 그때 없어가지고 묵은 콘크리트로 되어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철근이 없으니까. 그때 콘크리트는 지금 콘크리트 개념하고 다릅니다. 뒤로 가면서 강도가 강해졌죠. 그런데 최근에 콘크리트는 그렇게 오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포틀랜드 시멘트죠. 그래서 조세프 압덴이 우리가 명명할 때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해서 현재도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고, 그런데 여기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석회 성분을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는 반응을 빠르게 응결경 빠르게 발생하게 한 것이고, 하나는 느리게 하는, 보통보다 느리게 한 것도 있고 빨리 반응하게 한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강 포틀랜드는 반응을 빠르게 해서 빨리 강도가 나오도록 한 것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기의 강도는 빨리 강도나요? 조기 강도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반응이 생기면, 그때 수화 반응이 빠르게 생기면 그때 열이 많이 생겨. 수화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건조수축, 잉여수분의 증발로 건조수축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 등반된 균열이 많이 생기는 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긴급한 공사, 빨리 공사해야 될 때, 아니면 겨울철 동기 공사. 그럼 보통 콘크리트는 온도가 낮으면 제대로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하니까 강도가 나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시멘트고요. 그런데 중용률 포틀랜드는 반응을 느리게 한 거예요. 수화작용, 수화반응을 느리게 해서 보통 수화열이 적게 생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큰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보통 매스 콘크리트 이렇게 치합니다. 매스.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런데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땡 공사나 터널 같은데 이런 데 씁니다. 단면이 큰 부재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발생률이 적어요. 수화열 발생이 적으니까 건조수축 개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은 어떻게? 적게 발생하는 것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10회 때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먼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합 시멘트, 고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라고도 하고 고로 시멘트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이것은 보통 약간 더 첨가한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재료. 그래서 용광로에서 나오는 고로 이제 슬래그 이제를 좀 첨가해서 만든 거죠. 썼거든. 그래서 혼합 시멘트입니다. 그럼 이 고로 슬래그 시멘트도 다 수화열이 적게 생깁니다. 적게 생기면서 장기 강도 증진 위해서 우리가 할때 이런 고로 시멘트를 씁니다. 혹시나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그 박스에 보시면 참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아주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가루, 시멘트는 가루 제품이죠. 그래서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미세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명심하죠.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이겁니다. 그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커지겠죠. 그래서 표면적이 커지니까, 자,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물하고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수화장이 빠르게 생기면서 거기에 동반되는 발생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수축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균열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조기 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기 강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 분말도가 크다는 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겠죠.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자, 시공연도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자, 쉽게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 묽은 정도를 시공연도라 해요. 얼마나 공사하기 용이하냐, 편하냐, 이걸 나타내는 묽은 정도를 시공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물은, 깨끗한 물 쓰면 사람이 먹는 물. 그래서 이제 수돗물이나 우물 같은 걸 사용해 주면 돼요. 그런데 해수, 바닷물은, 철근이 들어간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 콘크리트는 관련 없지만, 철근이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데는, 철이 들어간 데는 해수 바닷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재, 모래와 자갈을 우리가 골재라 했죠. 골재. 보통 쇄골재, 여기서 모래를 쇄골재, 장골재라 칭하고 자갈을 굵은 골재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이 골재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모래는 강모래하고 있죠. 바닷모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리고 자갈은 과거에는 무엇을 썼나 강자갈을 썼지만 자 강자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쎄서 깬자갈을 쓰고 있는 거죠. 쎄서 깬자갈 그래서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걸 쎄서 깬자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강자갈은 둥글죠. 구형에 가깝고 쎄서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강자갈 형태가 좋긴 좋습니다. 둥글기 때문에. 쇠서 깬자갈은 거칠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연도는 강자갈이 좋아진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비빔 시이 골재의 상태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돼야 돼요.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에는 물이 차있는 포수 상태. 이때 이 골재가 돼야 되면 콘크리트 비빔하기 전에 이 골재 상태는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77페이지 보면 혼화재료가 나오죠. 네 번째 혼화재료. 자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뭐 성질 개선이나 공사비 절감상 첨가하는 재료가 혼화재료인데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래서 77페이지 밑에 보면 용어 정리 혼화재료 해놨죠.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의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서 타설 하기 전에 필요한 더 넣는 재료로서 뭐 시공연도 증가를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많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밑에 그래서 보시면 혼화재 I자, Z자가 있고요. 혼화재가 있고, 혼화재. 이 두 가지 있다. E자, Z자. 이거는 재료, Z자입니다. 재료의 개념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고, 이 E자, Z자는 약품, Z자죠. 이거는 약품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 E자, Z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보통 이 혼화재 재료는 다량 넣어요. 조금 많이 넣어요. 양을 다량 사용하고, 요거는 약품이 있게 소량 사용을 하는 겁니다. 소량.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용적 계산할 때 얘는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포함을 시키고, 이것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이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료를 구분할 때 나오면 이 혼화재는 이 제자가 다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제, 공기연행제, A제에서 여기 이걸 꼭 붙입니다. 공기연행제라고 하죠. 그리고 뭐 유동화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약품 제자가 다 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걸 고를 때는 이 제자가 다 붙어요. 그러면 이걸 빼면요, 이 제로가 됩니다. 그것을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 이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고 그 대표적으로 78페이지 보면 그 A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그래서 A제는 공기연행제입니다. 콘크리트 비빔 시 타설하면 미세 기포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A제 공기연행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세 기포가 생기니까 자, 이게 볼 베어링 작용으로
자, 우리가 콘크리트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약품을 투입해서 미세 기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물을 적게 넣기 때문에 시공을 좋게 하는 것이 약품인데, 그렇다 보니까 자, 이런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이 감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물을 적게 넣기 때문에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수밀성도 증대됩니다. 수밀성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에 물이 투과되지 않도록 밀실한 성질의 수밀성이죠. 그래서 물을 적게 넣으니까 건조 수축이랑 균열이 적게 생기겠죠. 그래서 수밀성 증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응이 적으니까 열도 적게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에이젤을 넣은 문제점이 기포가 발생하다 보니까 철근과의 사이에 기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겁니다. 부착 강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측면을 조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76페이지 콘크리트 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